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는 45세까지 청년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 건데요. 이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시지역 평균 연령은 44.6세, 군지역은 53.3세로 시군별 차이도 큽니다. 사실상 40대가 경제활동 등으로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돼 있어 40대는 청년 정책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중심자 법팀목이 될 현실적인 45세 청년 세대가 전남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시행되는 각종 혜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건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의 청년은 39만 1,000명에서 53만 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거비 지원이나 근속 장려금 지급, 일자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다만 청년 관련 사업마다 대상 연령이 다른 만큼 45세까지의 전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업별 대상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배 늘리고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에 청년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목포 내항에 남아있는 수협 부지 활용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특별한 개발 방안이 없어서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내항에 86년 동안 자리 잡았던 목포 수협 부지입니다.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한 뒤 위판장과 주변 건물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곳곳은 철근이 바닷물에 부식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새우젓 위판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위판이 사라지면서 위판장 주변 식당은 한산해지고 주변 건물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뜯긴다 갑니다. 뜯기면 이제 보상 받아갖고 이제 나는 늙어서 이제 안 하려고 좀 하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하면 좋지라 우리들은 얼른 해버려야지 그래서. 목포 수협 부지와 앞바다 2만 7천여 제곱미터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고시됐습니다. 목포시도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수협 부지를 포함해 목포시 전체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여기 부지를 관광 자원 활성화와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항만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수협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목포 내항 일대. 목포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62회 전남 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사흘 차인 오늘 완도에서는 농구와 테니스, 육상과 탁구 등의 종목에서 전남 22개 각 시군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전남체전에는 24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지역 초등학교 강당의 구조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와 함께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10분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교사와 학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5.18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잇따라 상영됩니다. 광주 영화영상인연대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벌어진 양민 학살을 다룬 송암동,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녹화 사업을 소재로 한 제비 등 영화 상영과 시사회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5.18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와 예술의 의미를 모색하는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및 문화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사업 매출액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5년 장흥에서 처음 개관한 이후 지난해까지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 1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쌀 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진군은 2027년까지 쌀 귀리 종합가공유통센터 구성과 재배 면적 확대, 지역축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쌀 귀리 재배 면적은 900헥타르로 연간 3,03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인재 육성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를 추진합니다. 이번 연수는 농업과 업, 제조업 등 5개 분야에서 25명씩 모두 125명의 산업인재를 선발해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해외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산림자원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황산면 원호지구 등 183헥타르에 편백과 백합 등 30만 그루 나무를 심고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황칠특화림과 견과류 웰빙숲 조성,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